헤비. 헤비 헤비. 못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제가 그때 나오면은 카야잼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네, 그럼 제가 다시 거기서 카야잼에서 1인당 하나씩 드릴게요. 1인당 하나씩. 맛있어요. 거기 있는 카야잼은요 수제 카야잼이에요. 공장에서 찍는 게 아니고 집이 있는 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질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서 드셔보세요. 저 이제 자파쿠노다 그 카나다 제품 있어요. 거기 이제 한번 구경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방 들어보셨나? 이 독일 제품하고 미국 제품 때 주방 용품이 있어요. 거기 한번 두 군데 구경하고 그걸 보고 나면 오늘 점심 식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점심 푸른식이에요. 뭘 드시냐면은 다양한 게 나와요. 여러 가지 음식 굉장히 다양해. 푸른식이어서 테이블만 배정해 드리잖아요. 우리 음식을 이제 갖고 와서 드시는데 어제 식사하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어디를 갔냐면 저희가요 그 센토사냥 어저께 우리 갔다 온 데 있죠. 그 유니버설 있죠. 거기 가야 돼요. 우리 그때 어저께 그거 봤어요? 케이블카 왔다 갔다 하는 거? 위에서? 그거 타요. 그거 타야지. 그거 타고 이제 저녁을 보는 거야. 거기 왜 보여주고 그리고 저번에 한식입니다. 예, 저녁 한식 하고 그럼 이제 마칠 것 같아요. 오늘은 김치찌개 가게요? 예, 근데 매일 저거만 바뀌어요. 많이 엉터리였어요? 근데 음식이 거의 그 한식 음식이 비슷한데요? 그럼 이제 다른 식당으로 해드릴게요. 다른 식당으로. 예. 그 식사하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일정이 마치고, 내가 못하니까는요. 여기가, 실은 여기가 어떤 동네냐면은, 싱가포르에 공원이 많은데 제일 큰 공원이에요. 이게 산책로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운동 많이 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산책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가 관리를 한 동네. 그리고 이제 맞은편이 보이는 데가요. 싱가포르 땅이 아니고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나라 보는 것이죠.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나냐면 지금 관리가 잘 됐냐 안 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차 색깔이 다 깨끗하지 않아? 더러운 차가 없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차가 깨끗한 이유. 공기가 예, 여기는 그냥 비가 한번 내리잖아? 그럼 자동 세차가 돼요. 예. 여기는 맨날 이 사람 세차하는 게 아니고, 빗물이 좋아요, 한마디로. 공기가 없다 그랬잖아. 먼지가 없고. 그래서 차가 깨끗해, 항상 이렇게. 차도 보면은 전 세계 차 다 들어와 있죠? 우리 한국 차도 보이고, 일본 차, 자가용은 일본 차가 많더라고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좌우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싱가포르 땅이에요. 맞은편에 보이는 데는 말레이시아 땅. 관리 안 해. 티가 나지. 이게 나무 관리 안 하면은 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일관상은 좋지는 않죠.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이 있지. 근데 여기 나무들, 대부분 나무들을 심어놓은 나무들이 많아요. 한 80%가 심어놓은 나무예요. 우리 그 이강이라는 분이 한 사람 앞에 32그루의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식목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저거 캠페인 한 거예요. 정부에서 나무 심자. 그래서 막 그 온 그 국가에서 나무 심기 전개해서 지금은 이제 나무가 잘 자란 거예요. 잘 자라갖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도시 전체를 이제 공원처럼 정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내리실 거예요. 내려서 쭉 산책을 할 거예요. 이렇게요. 산책 코스 이렇게 쭉 돌면서 산책하고.